자, 안녕하십니까. 선비입니다. 자, 오늘은 CU에서 1,500원 주고 사온 물젤리 먹어보겠습니다. 워터젤리 소다맛. 강하게 흔들어서 원하는 식감으로 만들어서 드세요. 흔들수록 묽어집니다. 235g, 55칼로리입니다. 옛날에 흔들어 먹는 환타라고 나왔었는데,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네요. 요즘 여름이라서 그런지 소다맛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따서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소다 향이 나는데 좀 알코올 향이 섞여서 나는 거 같지? 대놓고 알코올 향이 아니라 뭔가 화한 느낌이랄까요? 자, 일단 한번 따라 봅시다. 일단 흔들지 않았더니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 살짝만 흔들어 볼까요? 안 나오는데? 요런 제형. 자, 먹어봅시다. 와, 이건 먹는 거 가지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소다향 콧물을 235g 담아놓은 느낌입니다. 자세히 보니까 좀 생긴 것도 콧물을 담아 놓은 것 같은. 그리고 이거 향은 소다 향인데 신맛이 강합니다. 이온 음료 맛도 좀 느껴지는데 아무리 먹어도 콧물 같습니다. 그래서인지 먹을수록 기분이 좀 안 좋아지네요. 자, 저는 젤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다시는 사 먹지 않는 걸로. 자, 그럼 오늘의 신기한 물젤리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콧물 삼키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